오늘 짜장면 만드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닭을 넣나 봐요. 만드시려고요. 이렇게 감자도 썰어 남파도 썰어 넣었어요. 식용유를 넣고 마늘을 볶다가 닭을 넣어요. 감자도 넣고요. 설탕. 거품을 제거해 주셨어요. 응? 제가 딴지 간 사이에 양배추랑 양파를 넣으셨네. 양배추. 네. 그래서 감자가 다 익었나 봐요. 그래서 야채를 넣고 국물 조금만. 네, 국물이 좀 부족하다고 물 좀 더 첨가하고. 오뚜기 짜장을요, 물에 이렇게 풀었어요. 간을 하시네요. 소금도 넣으시고, 후추도 넣고, 짜장, 푸른 거를 넣어줘요. 또왕나만나만끓이면해끼붕이나 주면 완성이 될것 같아요.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식용유인가? 식용유 조금 넣으시네. 맛있는 짜장이 완성됐어요. 맛있게 드세요.